이제 책을 꺼내 보세요. 책을 꺼내 보시면 주어 동사 파악. 그지? 우리가 아까 했던 이제 문장 구조 중에 주어 동사 파악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경규 선생님하고 나하고 대략 유닛 3개씩을 한번 할 때마다 하는 거로 대략 얘기를 해서 일단 문제 풀이를 조금 일단 부분 부분 하면서 유닛 3개까지는 할 생각이야. 그래야 마지막에 실전 문제도 있고 추가 문제도 줄 생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챕터 1에 주어 동사 파악이 있고요. 유닛 1에 동사의 실치부터 들어갑니다.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잖아, 그지? 주어와 동사고 이제 수일치. 수일치라는 건 이제 주어가 얘가 이제 단수면은 단수, 이제 복수면은 복수 이렇게 되는 거지. 단수라는 건 하나 말하잖아, 나. 그리고 너, 그리고 그 사람, 그리고 그녀, 그리고 그것. 이런 것들을 단수라 그래. 그지? 하나의 명사를 얘기한다든지. 더 재밌는 거는 구와 절. 아까 동명사나 절. 이런 것도 다 단수야. 다 뒤에 설명 나올 거야. 이렇게 단수로 쓰느냐,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이런 복수, 너희들 하는, 아니면 그들 또는 그것들 이렇게 쓰느냐. 그리고 구는 100% 단수지만 절 중에 이제 왓절이 하나가 복수로 될 때가 있는데 그럼 여기 내가 안 적어줘. 그러면 교과 과정에서도 절은 단수 취급한다고 하니까 그런 건 이따가 예외적으로 알려줄 거야. 그러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얘가 그지 동사를 단수로 쓸지 복수로 쓸지를 정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동사의 수일치가 나온 거야. 그런데 수일치를 알아보려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총론 중에 수식어구를 알아야 돼. 넘겨보세요. 8페이지에. 수식어구가 아닌 핵심 주어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지. 했니? 그래서 총론에 했던 수식어구 다 등장한다. 그지? 주어와 동사 사이의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는 투부정사, 전치사구, 분사구, 형용사구, 관계사죠. 봤어요. 아, 여기에 뭐가 있다고? 형용사적 수식어구 해서 이제 네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형용사적 수식어구. 활용이가 별로 상태 안 좋네.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뭐가 있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르는 구. 그지? 얘가 형용사처럼 앞에 명사 주어를 수식해 주는 거야. 아니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아니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끄는. 그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 네 번째는 아까 나그 마을에 갔었어 하는 거 관계 대명사절이나 관계 부사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 이러면 끝이지.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는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녀석이 하나 있으니 수능에 기출됐던 녀석이 하나 있어. The fact that someone is interested enough to help poor villagers work wonders. 수능 기출 문법이거든? 잘못된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니? 뭐가 잘못됐어? 어? The fact. 사실은 명사가 주어로 쓰였어. That 누군가가 충분히 관심이 있네. 뭐할 만큼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울 만큼 충분히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동사는? Work, wonders, 기적을 낳습니다. 뭐가 잘못됐니? 그렇지, works.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이제 동사도 단수에 맞게 가야 된다. 1인칭은 나, 우리. 2인칭은 너, 너희들. 3인칭은 그 사람, 그녀, 그것, 그들. 이런 걸 3인칭이라고 하잖아. 근데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얘는 지금 the fact라는 그것이었어. 3인칭 단수 주어. 그러니까 얘가 동사일 때 3인칭 단수인 주어가 맞고 현재 시제에서는 당연히 S나 ES를 붙여야 되겠지. 그럼 이 대트의 정체는 뭐야? 대트의 정체는
동격의 접속사. 그럼 동격의 대절은 아까 명사절이라고 했잖아. 명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떨어뜨려 넣을 수 있는 녀석이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 한 겁니다. 지금 수식어구가 아닌 핵심 주어를 찾아라에 공식부터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예문을 보고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 거거든. 오케이? 이거 하나하나씩을 나만의 노트에 적어놔. 얘들아, 이거 어디에 있니? 총론 중고에 다 있어.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가 있어야 돼. 너희 적어도 국영수는 나만의 노트 있어야 된다. 수능 보기 전날 요거만 보는 거, 수능 보러 가는 날 그거 들고 가서 그거만 보는 거 계속해서 리비전 돼야 되겠지? 연계 교재가 이렇게 쌓인단 말이야, 고3 때. 연계 교재가. 니네 어디 보자. 지금 19수능, 20수능, 21수능. 그럼 너희까지 70%야. 넌 복받은 세대네. 수능 영어 열나 쉬워. 영어 걱정하지 마. 알겠니? 70% 다 내신처럼 연계해서 나오니까 듣기 17개는 다 15개가 똑같이 나오고 스크립트가 똑같이 나와. 그래서 90점만 넘기면 되는데 물론 올해 6월에 90점 넘는 애가 2만 명밖에 없었어. 어려웠다는 얘기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오히려 1등급 숫자가 더 줄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수능은 큰 걱정 안 했대. 지금부터 그렇다고 게을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대비해서 실력을 키우라는 얘기지. 대니, 요게 일단 정리되어 있으면 지금 이 단어 내 핵심 주어를 찾아라는 정리한 거야. 그럼 예문 봐봐, 대표 예문. The extrinsic reward. Extrinsic 하면 외적인, 외적인 보상은 보상인데 that matters most to the scientists. That matters. 아까 선생님 할 때도 나왔던 거지. That는 주격 관계 대명사. Matters. Matters가 무슨 뜻이라고? 중요하다. Count. 중요하다. 중요하다 뭔데? 쉽게 그냥 that is important. 이래도 되는데 이게 하나짜리 더 짧잖아. 그지? That is significant. 독해에서 이런 거 잘해야 돼. 왜? 중요하다라고 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겠지. 그지? 필자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또 뭐 있어? Critical. 물론 비판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 Serious. 뭐 진지한, 심각한, 중요한. Grave. 무덤. 무덤처럼 아주 엄중한, 중대한. 또 moment. Moment가 순간이잖아. Momentous. 순간순간이 중요한. 약간 중요한이라는 단어들 기억해놔라. Fundamental. 우와, 근본적으로. Fundamental. Primary. 주요한. 우와, 이렇게 맞나? Essential. 필수적인. 필수적인 거니까 중요한 거지. Vital. 우와, 목숨이 걸렸다 할 만큼 필수적인, 중요한. 이런 것들이야 다. Necessary 등등. 이런 형용사 나오는 게 다 중요한데 귀찮잖아, 비동사랑 같이 쓰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 바보가 아닌 이상 필자가 왜 중요하다라는 단어를 썼겠니?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잘해야 네가 독해를 잘하게 되는 거야. 뭐가 중요한데? 그것도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most라잖아. 과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외적 보상은 is, 왜? The extrinsic reward가 단수였고 that부터 scientist는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이었으니까 is the recognition of their peers, 그들의 동료들의 인정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됐니? 네, 여보세요? SK, KT, LG, 통합인터넷 가입 센터입니다. 나 학부모님인 줄 알고 받았던 거야. 미안해.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그 예를 보여줄 거니까. 자, a garden full of overripe fruit and overgrown plants is not enjoyable for gardeners. A garden이라는 주어 명사가 있지. 근데 뒤에 full of overripe 이렇게 나와. 그럼 선생님이 여기 일부러 안 써놨다? 왜? 형용사가 구라고 돼 있는 거야? 형용사고. 형용사고. 그거는 똑같아. 왜? 자, full of 앞에. full of 앞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that is. 뭐가 생략 가능하니? 자, 공식처럼 알려줄까? 자, 명사가 왔는데, 거기서처럼 형용사구가 나온다. 형용사구가 이 중에 해당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건 그걸 줄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명사는 a garden이었잖아.
garden을 수식하는 게 full이라는 형용사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형용사 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는 관계대명사절 that is full of였는데 뭐가 생략된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언제나 100% 예외 없으니까 선생님이 따로 써주지 않은 거야. 알겠니? 형용사 부가 뒤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100%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된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a garden that is 또는 which is full of overripe라는 건 지나치게 많이 익은 과일과 and overgrown이니까 너무 또 많이 자란 풀들, plant, 그 식물들로 가득한 정원은 바로 정원사들에게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는 a garden이니까 is 동사의 일치, 수식어구를 괄호로 묶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 문장은 The context in which we see images. 또 나왔네. In which, 관계대명사절이잖아. We see images까지. 우리가 이미지를 보게 되는 그 맥락은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아주 중대한 차이점을 만들어줍니다. In our response. 우리의 반응에 있어서. 그럼 얘들아, in which를 하나로 줄이면 뭐가 되겠니? In which. 응? In which. 아까 총론을 했던 거 이제 다 펼쳐진다. 이미지 전치 사진. 맞아? 얘는 관계 대명사지. 누구 이름? 누구 이름? 전명부. 누구 이름? 형부 이름. 그럼 얘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부사겠지. 그래서 where? 관계 부사랑 같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in which 전명부 뒤에는 완전한 문장.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 맥락이 그지? 우리의 반응에 중대한 차이점을 만들어준다. 두 번째 예문도 관계대명사절이 수식어구로 있는 거 보여줬고, 자, 세 번째, the street trees surrounded by concrete and asphalt. 여기까지 과거 분사구지 surrounded. 자, 그러면 너희가 잘하고 싶은 건 문제를 잘 풀고 싶잖아, 그지? 그 100% 원칙 그런 선생님이 꼭 정해서 알려준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명사가 있어, 그지? 그런데 과거 분사가 있어. 왜니? Past participle. 그럼 여기도 100%. 뭐 되게 많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날까? 생각해보니까 미국 애들이 절을 안 다니잖아. 그지? 주로 바꾸는 방법에 준동사를 활용하는데 그래서 맨날 주관 대비 동사 형용사 절을 형용사 구로 바꾸는 거야. 예외 없이 몇 프로? 100%. 명사 뒤에서 과거 분사구가 수식을 하고 있다. 예외 없이 100%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 자, 그럼 뭐 생략된 거겠니, 여기는? 가로수, the street trees. 가로수들은 가로수들인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의해 둘러싸인 가로수야. 그럼 surrounded 앞에 뭐 생략됐니, 강현아? 뭐 생략됐어? 빨리 확인해봐. surrounded 앞에. 응? That. 하나 더. 칠판을 봐라. That. 추리의 단순히 복순이. That are. 그지? 집에서 알탕 끓여 먹으려고 했구나. That are. 됐니? 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가로수들은 live, 살아요. 얼마나 살아? 7-15 years. 7에서 15년 정도. On average, 평균적으로. 1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수식어. 그니? 가로수들이 산대 얼만큼? 7에서 15년. 평균. 자, 4번. The provision of national defense services. of 전치사. services 명사, 전명구. 아, 국가의 방어 서비스. 줄여서 국방의 제공은 the provide의 명사형 provision. 국방을 제공하는 것이 is one strong example. 한 가지 강력한 예가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Of a commodity that is freely available to all.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이용 가능한 commodity. 보통 상품이라고 하지, 그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이용 가능한 것. 그냥 것 하면 되겠지, 뭐, 여기서는. 그지? 유용한 제품, 유용한 것의 강력한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미, 남미, 뭐, 남북, 비핵화, 난리 아니니. 우리나라 아직 휴전인 나라잖아.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야 우리도 좀 리스크,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리스크가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 중인 나라인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평가 등급을 매기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제일 꺼려하는 게 이 나라 언제 전쟁 터질지 몰라 다시. 그런데 이제 또라이 트럼프하고 돼지 김정은하고 둘이 악수하고 9월이면은 잘 될 수 있어. 니들은 복받은 세대야. 남북이 이제 인구가 지금 뭐 6천만, 4천만, 한 1억 정도 되면 일본은 이제 일본은 우리한테 쬐도 안 되지. 게다가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기찻길 열리고 유럽까지 뚫리면 니들이 대세야. 하, 부럽다. 이 나라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세계 1위의 국가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 그지? 그랬더니 무역전쟁 무슨 관세 부과한다 하니까 중국 애들은 오래살람 그럼 위안화 떨어뜨려. 그래갖고 위안화 연락에 깎아갖고 미국 애들 수출에 불리하게끔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지? 걔들을 좌지우지할 날이 머지않았어. 나는 그렇게 본다. 그걸 너희가 이끌어갈 거고. 자, 5번 가보세요. 그러면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인데 두 부정사 나오네. 이번엔 To store fresh broccoli branches, 신선한 브로콜리 송이들을 브런치 하면은 묶음 송이야. 그래서 신선한 브로콜리 송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is to refrigerate them. Refrigerate, 냉장하다지. 그 브로콜리 송이들을 냉장시키는 것이다. 어디에다가? In an open plastic bag. 아, 열린, 즉 묶지 않은 비닐봉지 안에다가. In the vegetable compartment. 바로 야채를 넣는 칸에다가. 잘 봐봐 얘들아. 이 문장들을 괜히 고른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 형식은 어떤 거야? 이형식 문장 형식이었지. 맞니? 너무 많이 자란 과일이나 너무 많이 자란 풀이 가득한 정원이 주어야 is가 이형식 동사인데 not enjoyable이 중요한 거야. 정원사에게는 유쾌하지 않다를 전달하고 싶거든. 이형식이지. 이거 지금 독해할 때 응용하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다시는 안 해. 잊어버리기 쉽단 말이야. 두 번째 몇 형식이야? 3형식이지. 왜? 아,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 그 상황, 맥락이 뭐를 만든대? 중요한 차이를 만든대. 반응할 때. 알겠니?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거야. 세 번째는 가로수가 산대. 얼마나 산대? 부사 중요하다 그랬지. 수식어. 7년에서 15년 평균. 네 번째도 역시 이 형식이잖아. 야, 국방의 서비스 제공하는 게 강력한 예약. 근데 무엇을 보여주는 예약? 아, 누구에게나 다 이용 가능한, 공짜로 이용 가능한 그러한 유용한 것을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정보를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차근차근히 독해 지문을 바라보는 연습을 몇 개만 해봐. 그럼 너의 밑줄 치는 능력이 달라질 거야. 독해할 때 밑줄 안 치면서 풀고 있는 친구는 시간 되게 많이 들고 정답률 되게 낮아. 최소한 역접접 속사에 밑줄 쳐도, 그 문장에 밑줄 쳐도 답은 쉽게 나오거든. 근데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고난도 문제 풀 때 적용하면 정답률이 쑥쑥 오른단다. 자, 심심하니까 이제 막 졸리지. 민서야, 1번에 답을 넣어서 풀어봅니다. 이제 1번. 9페이지 1번, leaders. 뭐가 돼? Repel, repels. Repel은 뭐의 반대? Attract의 반대. 끌어들이다, 밀어내다. 그지? Attract는 N극과 S극이 서로 당기는 거고, Repel은 N극과 N극, S극과 S극. Repel이니, Repels이니. 주어가 뭐야? Leaders.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repel 돼야 되겠지. 복수 동사. So who are irritable? 짜증을 잘 내고 and bossy. 그치? 우두머리 행세하는 리더들은 repel people. 사람들을 밀어내고 and have few followers. 따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자, few 네모. 이거 물으면 낭패다. few는 부정. few는 긍정.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있어. 똑같이 I have 그지? few friends, a few friend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차이는 뭐야? 얘도 세 명이야. 그게 만투적구를 떠나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말하는 녀석이 나는 친구가 조금 있어,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라고 말하는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문법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독해할 때 잘 활용해야 돼.
여기는 근데 few followers니까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정이다. 자, 2번. 민서 뒤에 소연인가? 네. 소연이가 한번 해볼까? The perfume of wildflowers. Fields. 그치? Of wildflowers는 전명구. 그래서 주어는 the perfume. 그래서 야생화의 향기가 fills the air. 공기를 채웁니다. As the grass dances upon a gentle breeze. 바로 풀이 산들바람. 그치? 부드러운 미풍에 춤을 출 때. 잘했고요. 자, 3번에 다현아. A law restricting the sale and transportation of poultry from the affected area. Was passed. 잘했지. 주어는 a law. 그럼 a law 뒤에 restricting이야. Restricting. 자, 새로운 거 나왔다. A law. Restricting. 자, 그러면 아까는 명사 뒤에 과거분사가 수식하고 있을 때는 100%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으로 봤는데 이번엔 현재 분사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단다. 첫째,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봐도 돼.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 그지? 이게 생략된 거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일반 동사. 아, 과거네. 과거. 여기도 과거. 뒤에 과거지? 맞니? was past니까.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아, 주격 관계 대명사와 일반 동사가 만나면 몇 프로? 예외 없이 100%. 현재 분사로 바뀔 수 있어. 여기님?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뭐 둘 다 돼요. restrict가 뭐 제한하다니까, 제한하고 있던. 근데 그건 좀 진행을 하면은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단 요게 더,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지. Which restricted, that restricted. So the sale and transportation of poultry 하면은 가금류, 그죠?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하는 새 조류들. From the affected area니까 감염된 지역 말하는 거야. 영향받은 지역. 감염된 지역으로부터 가금류를 판매하거나 운송하는 걸 제한하는 그 법이 was passed, 통과되었습니다. 조류 독감.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조류 독감 걸렸을 때 막 그 닭들 매장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 악몽에 시달리고 트라우마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대. 생명을 막 땅에 파묻어 죽이니까 살아있는 애들을. 만약에 조류들이 열받아서 인간이 그제 했던 짓을 그대로 갖는다고 생각해봐. 닭들이 와가지고 야 너 감기 걸렸어 안 걸렸어? 에치! 일로 와. 땅에 묻어. 사람들 감기 걸렸다고 막 땅에 파묻어봐. 몹쓸 짓이잖아, 그지? 네가 이제 그 조류 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면 되는 거야. 세계에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 동물 사랑에 인간을 위한 치료제는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는데 조류 독감을 아직 못 해결하고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자, 아무튼 그게 3번이었고. 자, 4번에 다현이 했나? 강현이 차례다. High-end commercials for many products promoted across the nation still are. 그치? 주어는 high-end commercials. 고급 상업 광고들인데 for many products 전명구. 많은 상품들을 위한 promoted across the nation은 과거분사고 전국적으로 판촉되고 있는 많은 상품들을 위한 고급 광고들이 still are often shot on film. 여전히 필름상에 촬영이 되어집니다. 자, 5번. 5번은 누구 차례? 지영이니 니가? 수연이니? 그래. 수연이가 5번 해볼까? The ability to see the situation as the other side sees it. is가 되겠죠. 주어는 the ability. 그럼 to see the situation as the other side sees it은 to 부정사. 상대 측이 그 상황을 보듯이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은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 하나입니다. A negotiator can possess. 그치? 협상가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옆에가 지영이니? 네. 오케이. 지영이가 그럼 해볼까? Have. 6번에 have. 주어가 뭔데? Areas. Areas. 자, 볼래요? The local wildlife. 요게 주어란다. 명사, 첫 번째 명사.
현지의 야생 동물인데, 그런데 이거랑 형태가 같잖아. Wildlife. 현지의 야생 동물들은 동물들인데, in habit 뭐라고 나와있니? Inhabiting. 이거랑 같잖아. 그렇지. Inhabit 어디에 살다. 그래서 inhabiting은 that 시제가 뭐야? Has 해보니까 that is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대신에 which inhabits 이러면 되겠지. 요게 합쳐져서 현재 분사로 바뀐 거야. 그러면 in having부터 inhabiting areas close to the base는 아까 형용사고, 그지? 그 강 분지 지역에 가까운 지역들. 그럼 areas 뒤에는 that are close, which are close 이렇게 생략된 거겠지. 그 분지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그지? 서식하고 있는 현지 야생동물은 has been affected,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by water divergence, 아, 물의 방향이 바뀌는 것 때문에. for agriculture, 농업을 위해 물의 방향을 틀었던 것에 의해서. and, 그리고 또 무엇에 의해서? pollution from a variety of sources, 다양한 요인들의, 그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pollution이니까 오염이잖아. 아, 야생동물들이 오염에 시달리고 물줄기 바뀌어서 영향을 받아왔다. 그 다음에 세븐. 세븐이 시우가 오늘 안 왔지. 성환이 그럼? 네. 성환이 한번 해볼래? The most useful thing I brought out of my childhood was confidence in reading. 맞니 틀리니? 맞아요. 맞아요. 주어가 뭐니까? The most useful thing. thing이 주어죠. 그래서 I brought. I brought의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I brought의 목적어는 목적격 관계된 명사가 thing과 I 사이에 that나 which 생략됐겠지. 내가 내 어린 시절로부터 가져왔던 가장 유용한 것은 독서에 있어서의 자신감이었다. 그거였죠. 그럼 8번은요? 8번은 지은이라 그랬나? 네. 지은이가 해보자. Friendships established among artists in residence often leads to collaborations and connections beyond the colony. 많이 틀리니? 네. 왜 틀려? 그렇지. 그러면 lead가 돼야 되겠네. Friendships, 주어, lead, 동사. 그럼 established 과거 분사가 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된 Friendships that are established. 이렇게 된 거겠죠. Among artists in residence. 아, 거주하고 있는 예술가들 사이에 형성된 교우 관계가 종종 무엇으로 이어진다? Collaborations, 공동작업과 and connections, 친분으로 이어진다? Beyond the colony. 그 집단 너머의 친분으로 이어진다. 자, 수식어 구간 아닌 핵심 주어를 찾아라. 지금까지 연습한 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끝내보죠. 자, 얘들아, 뭐뭐 있었니?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 그래서 이거 네가 묶어야 되는 수식어가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있었어. 그지? 형용사적 수식어. 뭐뭐 있었다고? 저기 쓰러져 있는 게 누구? 수연? 수연이지? 뭐뭐 있니? 아는 거나 하나만 말해봐. 우와, 우리 이렇게 잘 까먹어, 그지? 어? 그래, 전명구 하나 있었고, 또? 그래,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있었고, 또? 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고 이렇게 있었고, 또 단계 대명사절하고 단계 부사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니? 하나 더 써줬지. 그래서 명사절 중에 하나. 그래, 동격절까지. 오케이? 이게 지금 나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들을 주고 해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이 책이 문법책이긴 하지만 구문 연습에 되게 적합하게 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포인트 2를 간다. 포인트 2. 주어 자리에 분화절이 오면 단수 취급하라. 다시 뭐라고? 이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구가 오고 아니면 절이 오면 무슨 취급해라? 단수 취급해라. 구는 쉬워요. 구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밖에 없어요. 어?
금세 또 복습 나오네. 명사절 여섯 개 있었지. 뭐뭐 있다고? 대절 있었지. 또 관계대명사 완절 있었고 또 의문사절 있었고 의문사 없을 때 간접 의문문에 whether if절 있었어. 그지? 그리고 whoever, whatever, whichever 무슨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절 있었고 마지막에 동격의 대절까지 이걸 명사절이라고 했어. 그지? 단수 취급이야. 그 연습하라고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자, 메뉴의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투부정사구, 동명사구와 같은 명사구, 그리고 관계대명사, 왓절, 접속사, 외덜절, 의문사절, 뜰랑 세 개만 써놨잖아. 책이 심도 있게 안 쓰였단 얘기지. 그래서 너는 이 책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너는 여섯 가지를 다 알고 있고 만들 수까지 있으면 1%라 그랬다. 기억해. 자, 대표 예문이 나와요. Describing memory in terms of stores or levels or loops. 그래서 in terms of, terms가 용어지. 선생님, 수능에 나왔던 어휘로만 이제 뭐야? 이게 일곱 가지로 수능에 쓰였거든? term, 용어, 학기, 임기. 조건, 관점, 관계. 네 번째 게 안 떠오르지? term, term, 용어, 학기, 임기. 떠오르는 거 없냐 하나도? term, 일단 정리해봐. term, terminator. 그것도 다 텀에서 나온 건데? 텀. 야, 나도 치매인가 이제? 치매가 왔나봐요. 티이얼. 아, 반깊은 맛 포종점. 종점을 영어로 뭐라 그러니? 어? 터미네이터라 그래? 에이, 터미널이지. 터미널이 뭐라고? 종점. 이게 끝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래, 버스 터미널. 그러면 터미널 캔서 이런 거 볼까? 터미널 캔서. 무슨 암? 암이야. 아, 끝하고 관련 있구나. 터미. 그러면 터미네이트는? 끝내다. 그래, 끝내는 거 해결사. 그지? 그렇구나. 그렇게 관련 있는 녀석이야. 터미 보니까. 아하. 텀, 용어, 학기, 임기, 이 기간. 그러네. 기간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다. 근데 요거는 제일 많이 쓰이지, 독해 지문에서. 그지? 여기서도 용어로 쓰인 거야. terms. 뭐래? 아, 저장, stores, 저장소나 levels, 단계나 또는 loops, 회로거든. 회로라는 용어로 기억을 설명하는 것은, 동명사에 예를 주는 거지, 제런드. 그지? 그래서 동명사 주어니까 makes our understanding more concrete. 우리의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능에 기출된 문장으로 예문을 봅니다. 1번. To be courageous under all circumstances. 여기는 투부정사 주어. 그지? 모든 상황 하에서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requires strong determination. 강력한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단수니까 당연히 requires. 자,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절이네. What interested me most about the new house. 자, 더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수능에도 이런 실수가 터무니없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과거로 문법은 더 이상 그렇게 자질구레한 걸 지키지 않나 보다. 너희 문법책에 뭐 나오는지 아니? 부사의 최상급에는 더를 쓰지 않는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근데 여기 봐봐 지금 수능 지문에. What interested me the most 붙였지? 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써놓은 글을 그대로 수능에서 갖다 쓴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지역적으로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걸 또한 알려주는 방증이기도 하겠지. 자, 아무튼 나를 가장 많이 흥미롭게 하는 것, about the new house, 그 새 집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많이 흥미를 주는 것은 was the stable in the backyard, 뒷마당의 마구간이다. 스테이블이 뭐래? 마구간. 야, 마구간에 말이 풀을 뜯고 있어. 어떤 모습이야? 너희가 수능 독해에선 이거로 더 많이 볼 거야. 안정적이야. 만약 근데 마구간이 얼었어. 마구간이 얼면 어떻게 되니? unstable이 되겠지. 그럼 unstable이 되니까 어때? 불안정한 게 되는 거야. insecure. 됐니? 그러면 stability. stability는 뭐야? 명사겠지. 안정성, security야. 그러면 반대말은? 이번엔 instability. instability는 뭐야? 불안정이겠지. 잘 나오는 어휘야. 마구간이라는 단어보다 안정된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놔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문은 관계대명사 왓절 단수 취급이다. 이거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 예문 뭐라고요? 왓절 보여줬네. 처음에 동명사 보여줬고. 자, 세 번째. Getting first rate healthcare. 아, 최고급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is quite different. 꽤 다릅니다. From ordering something from an online bookstore. 아, 온라인 서점에서 뭔가를 주문하는 것과는 꽤 다르답니다. 그렇잖아. 물건 사는 것과 서비스 받는 건 다르다. 동명사 주어니까 역시 is 단수 취급했다. 자, 네 번째는 whether절. 그지? 명사절 중에 whether절 간접 의문문. Whether or not we can catch up on sleep on the weekend. Say. Say는 말하자면 주말에 우리가 밀린 잠을 catch up on. 그럼 무엇을 만회하다거든. 우리가 밀린 점을 만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is a hotly debated topic. 아주 열띠게 논의되어지는 주제이다. Among sleep researchers. 수면 연구가들 사이에서. 저 너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잘 나오지? Sleep deprivation. 이게 뭐니? deprivation이. 수면 박탈이 아니라 부족이라고 하지. deprive가 빼앗아 가는 거야. 너희가 구경수 사과 때문에 매일 잠을 덜 자고 공부하면서 뺏긴 잠을 그렇지? 주말에 보충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열띠게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래 경기도에서는 지금 9시 등교 너희도 시행하려다가 학부모들이 안 돼 얘 자고 있는 꼴을 못 봐 그래갖고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뽑아. 그럼 내가 너희를 10시까지 등교하게 해줄게. 10시까지 등교해서 12시까지 2시간 공부하고 점심 1시간 먹고 1시간 더 쉬었다가 2시부터 4시까지 공부하고 하교시켜줄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지? 그 정도면 충분해요.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좋은 거야? 왜 학교라는 걸 왜 만들어놨는지 알아? 학교를 만들어놓은 이유를 보면 참 우습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정말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남들이 다 아는 구경수 사과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걸 3년 동안 잘 찾아봐. 고등학교 3년이란 기간 동안 나중에 내가 뭐를 정말 하고 싶은지를 알아낼 수 있는 기간으로 플러스가 된다면 그것만큼 값진 공부는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요. 5번은 which species? 아, 의문사절이죠. 어떠한 종이 is comparatively superior. 경쟁적으로 위에 있는지는 sometimes depends on 때때로 무엇에 달려있다? conditions, 상황에 달려있다. such as seasonal variation, 계절적인 변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현지 쓰러졌다 쟤. 누구냐? 지영이? 지영? 물 한 잔 마시고 와. 막 침 닦는 거 봐. 대박이다. 너 개콘 나갈래? 선생님이 예전에 개콘 한번 나가려다가 개그 콘테스트 떨어진 적 있는데 야 리얼한데? 빨리 세수하고 와. 잠시 깨고 와. 물 한 잔 먹고. 잠깼어요. 때려서. 진정한 친구다 네가. 친구가 잘 때 깨워줄 수 있는 친구 진정한 친구죠.
그럼 의문사절 됐고 뭐 외덜절 됐고 왓절 됐고 빠진 절들이 몇 개 있는데 우측에 안 나온 거 보니까 이거를 수능 완성으로 만든 게 좀 의심스럽긴 하다, 그지? 아무튼 간에 연습을 좀 더 해보죠. 뭐 다하기 지금 그러니까 홀수만 한번 해볼게요. 홀수만 1번. 유정 이거 한번 해볼까? 유정. Who we believe we are is a result of the choices we make about who we want to be like. 와, 좋은 말이다, 얘들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내리는 결과래, 선택들의 결과. 뭐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 About who we want to be like. 아, 이게 바로 워너비 아니니, 워너비. SG 워너비. 왜? 되게 중요한 거야. 국어, 영어, 수학보다 중요한 거야. 너희가 지금 누군가를 보면서 아,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워너비만 잘 찾아놔도 그게 너의 목표가 되는 시작점인 거야. 롤 모델을 찾아. 롤 모델.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 아마존닷컴의 사장, 회장을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한번 해봐. 수능 끝나고 대학 합격하면은 놀러 가는 거지. 그래서 그 건물에 갔다가 죽치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가 뭐하라 나타나라. 그지? 주커버크를 만나고 싶다. 나타나라. 그리고 무조건 달려가서 만나는 거지. 악수 한번 딱 하는 거야. 기다려라. 내가 네가 나를 찾아오게 만드마. 딱 한번 하고 이제 목표 딱 정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좀 약간 만화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워너비를 잘 찾으세요. 지금 그 얘기인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내리는 선택들의 결과가 바로 네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이다. 이런 얘기니까. 와, 아주 좋은 얘기야. 자, 3번 가볼까요? What many social networking site users may not realize. 이건 뭐니? 많은 SNS 사용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수야, 복수요? 단수죠. 왜? 왓절. 관계대명사 왓절이니까요. Is that the company owns every photo they have posted. 자신들이 게시한 모든 사진을 그 회사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우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네. 자, 5번 가볼까요? Understanding how the climate has changed ove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에 걸쳐서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목순이 is vital. 왜? Understanding이 이끄는 동명사구 주어니까 필수적입니다. To properly assessing, 적절히 평가하는 것에 current global warming trends, 현재의 지구온난화 추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평가하는 것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7번 하나 더 가볼게요. Using animal images for commercial purposes have been strongly criticized by animal rights activists. 많이 틀리니? 틀렸어. 왜? Using, 동명사 주어니까 has. 아, 상업적인 목적으로 동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강력하게 비판받아왔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에 의해서. 뭐야, 세 개 남겼네. 마저 하고 그냥 지나가자. 2번. Whether an animal can feel anything resembling the loneliness humans feel. 하나의 동물이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과 닮은 어떠한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뭐야? Is hard to say. 외덜절이 명사절이니까 말하기 어렵다. 동물도 외로움을 느끼나? 자, 4번. To exclude those from voting who are already socially isolated. 이건 뭐겠니? 응? exclude, 제외시키다, 배제시키다. those, 그런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 who are already socially isolated. 선생님, 이걸 왜 다 쓰고 있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뭐 남아? 우와, 책하고 다른데요, 선생님? 그래서 쓴 거잖아. 그치? From voting is. 물론 여기는 이게 주어겠지. 투부정사가 이끄는 주어니까 당연히 excluding 이렇게 하는 것도 훨씬 간단하고 좋은 거야. 동명사나 투부정사 주어면 단수 취급. 그치? 그런데 왜 이게 어프로 이렇게 갔을까? 그치? 왜 여기로 들어갔을까 했더니 아하, 관계사절이 지나치게 길어가지고, 그렇지? 관계사절 지나치게 길고 이렇게 하니까
제외시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벌써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투표에서. 이러니까 투표에서라는 중요 정보가 마지막에서 짜증이 나는 거야. 영어는 되게 급한 언어잖아. 그지? 부정이면 부정을 앞에 써주고 긍정이면 앞에 써준단 말이야. 그런 것에서 여기를 이렇게 붙여야, 아, 제외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을 투표해서, 이러면 내용이 다 전달됐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고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추가 정보를 뒤에 준 거야. 그래서 도치된 것 뿐이야. 알겠니? 아무튼 문장 구조는 알아야 되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투표로부터 제외시킨다는 것은 destroys our democracy.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Yes. 왜냐하면 it creates a caste system. 카스트 제도라고 알죠? 선생님이 카스트 제도의 최상급이었는데. 선생님 저기 월미도 가서 전생 봤거든? 뭐로 나왔는 줄 알아? 어? 인도 공주. 어. 내가 막 이러면서 허허 부채질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러고 있었대. 부채질 똑바로 하지 못할까? 막 이러고. 하인들한테 막 이거저거 명령하고. 우리 알품 뭐였는 줄 알아? 우리 알품 나라를 구한 독립투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며 사나봐. 기도하고 있잖아. 그지? 어머나, 빨리 잠 깨고 와라. 당연히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자, 6번 간다. 6번. What makes organisms different from the materials that compose them are their level of organizations. 당연아, 많이 틀리니? 틀려요. 어떻게 고쳐야 돼? Is. 얘들아 볼래? 여기 이미 다 앞에 힌트가 주어졌어. What makes. 관계대명사 what라는 것은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그지? 그러면 선행사가 단수였으니까 당연히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썼겠지. 이미 여기서 보여준 거야. 그런데 자 얘들아 주목. 아까 말했던 것에 예외 나온다. 예외. 그지? What I found are some coins and documents. 이건 예외 보여주는 거야. 그냥 예외 알아나. 관계대명사 what절은 이렇게 the things that 복수가 가능하거든. 선행사가 여기니 관계대명사 what는 the thing that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the things that도 돼. 이렇게 동사가 그지 복수 동사로도 쓰이는 거야.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건 선생님들이나 학자들도 다 통일된 의견은 없지만 이 보어 자리를 보면 복수지. 그래서 거기에 보통 맞춰져서 쓰이면 네가 문법책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왓절은 단수 취급이다 하더라도 독해 지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복수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요. What makes organisms different from the materials that compose them? Organisms 하니까 유기체잖아. 유기체를 그 유기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is their level of organization. 그 유기체들의 조직된 수준이다. 그치? 아메바랑 나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가끔가다 아메바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자식을 밥도 안 먹이고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자식이 굶어 죽게 만든다든지 그러한 아메바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유기체는 어떤 조직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포인트 2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치 남았는데 잠깐 빨리 화장실 다녀올 사람하고 물 마시고 올 사람 빨리 다녀오세요. 오늘 충론을 좀 했더니